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내리던 비는 지금은 대부분 그쳐가는 가운데 지금까지 대구 10, 칠곡 25, 영천 14.5, 안동 10.2mm 등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영천과 경주, 영덕 등 동해안 일부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더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와 구미 10.6도 등을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구기상청은 울릉도와 독도, 산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은 밤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강풍 피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다양한 수업 방식을 소개하고 수업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제1회 좋은 수업 나눔 축제를 다음 달 11일 열기로 했습니다. 5개 교사 전문학습 공동체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각종 수업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교실 수업 개선 세미나를 열어 수업 개선 실천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다음 달 처음 열리는 좋은 수업 나눔 축제를 2학기에도 열어 해마다 두 차례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2016 성주 생명문화축제가 왕버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19일부터 나흘 동안 성주 성박숲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주재관과 주무대를 비롯해 참외존으로 구성된 생명문화 빌리지와 왕버들 힐링로드 등지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특히 행사 기간 내내 축제장과 성주 전통시장으로 가는 길목에 트램 기차를 무료로 운영하며 5개 나라 전통 공연과 태교 음악회 등도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야생식물은 모두 77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0종이 포항의 한 식물원에서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가 야생식물의 보고라는 사실이 이번 전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의 한 사립식물은 실록의 계절을 맞아 썸개 야광나무도 푸른빛을 더해갑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으로 전 세계에서 울릉도에서만 1,100여 포기가 자랍니다. 역시 전 세계에서 울릉도 해안가에서만 자라는 섬현상.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데 2,000 포기가 자생하고 있으나 섬 일주도로 공사로 점차 훼손되고 있습니다. 1967년 발견된 이후 한때 지구상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섬 시호. 지난 2000년 다시 발견된 종으로 울릉도에서만 3만 5천 포기가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멸종위기 식물을 여러 종류를 한 곳에 모아놓으셔서 참 감명 깊게 봤고요. 좀 좋은 구경이 됐습니다. 이처럼 귀한 멸종위기 야생식물 40종의 80여 점이 포항의 한 식물원에서 유료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식물은 77종인데 절반 이상이 한 자리에 전시되기는 드문 일입니다. 멸종위기 식물이 어느 한두 명의 전문가만이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온 국민이 동참을 해서 같이 지키자는 의미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내 멸종위기 야생식물 10종 가운데 4종이 울릉도에 있고 우리나라 전체 식물 700여 종 가운데 울릉도에서 20%가 자생해 울릉도가 식물 자원의 보고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식물원은 오는 7월 울릉도 두 곳에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큰 바늘꽃을 300포기씩 심어 복원하기로 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보전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제401차 민방공 대피훈련이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대구 경북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비한 국민 보호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민방공 대피훈련과 소방차 길터지기 훈련, 주요 지점 교통 통제소 점령 훈련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시도민들은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해야 하고 5분간 차량 통제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올해도 대구 경북에서 8곳의 직거래 장터를 선정했습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감정원에서 매달 둘째, 넷째 금요일에 장터가 열리고 있고 대구 MBC 앞마당에서도 오는 27일부터 금요일마다 장터가 열립니다.
또 달성군 사무진 나루토와 고령군 대가야 박물관에서도 올해 말까지 정기적인 장터가 열리는 등 농민과 소비자를 바로 연결하는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대구시가 시민들이 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을 내일 오전 10시부터 달서구 볼리어린이공원에서 운영합니다. 대구시와 달서구청, 국세청과 병무청, 연금공단, 한전 등 12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일자리와 복지, 세무와 병무, 생활 불편 민원 등 14개 분야에 걸쳐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예정입니다.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